3장.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, 다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. 선생 된 우리가 더 엄히 심판받을 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.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.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것입니다.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.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우리는 말을 능히 부릴 수 있습니다. 큰 배가 강풍에 밀려 휩쓸리지만 그 배를 조종하는 것은 매우 작은 키 하나에 불과합니다. 키를 조종하는 항해사가 자기 뜻대로 배가 가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. 혀도 마찬가지입니다. 몸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큰 일을 행함으로 자랑합니다. 큰 산불도 아주 조그만 불씨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? 혀도 곧 불입니다. 혀는 우리 몸 가운데 악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이 몸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의 전 여정에 불을 지르며 나중에는 혀도 불에 의해 살라집니다. 온갖 짐승과 새, 파충류, 물고기는 길들일 수 있고 사람들은 또한 이것들을 길들여 왔습니다. 그러나 아무도 혀를 길들이지는 못했습니다. 악하고 난폭한 이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. 우리는 우리의 혀로 우리 주님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.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.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형제 여러분,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.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까? 형제 여러분,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에 무화과가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까? 그럴 수 없습니다. 짠물이 나는 샘에서 단물을 맛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. 여러분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? 그는 올바른 삶을 통해 겸손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. 그러나 마음속에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십시오. 오히려 그 자랑은 진리를 숨기는 거짓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런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. 그것은 세상의 지혜이며 영적인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.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.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. 그리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.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애씁니다. 늘 공평하며 정직합니다.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들은 그들의 의로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.